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사전투표를 하며 막판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사전투표 불신을 지우기 위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출마한 후보 전원이 오늘 투표를 끝냈고, 한 위원장은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표심을 다졌습니다. 윤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254개 선거구 출마자 전원이 일제히 사전투표소를 찾아 수개표 도입을 홍보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여대가 있는 서울 신촌에서 투표를 하며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발언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표준이 되게 하려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전투표 뒤에는 수도권 초박빙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 당시 0.1%표 차로 당락이 결정돼 인천 동미초를 찾아 청년통신비 절감 등 2030 유권자를 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전이 막판에 다다르면서 대야공세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이 선거판세에 영향이 없다며 논란이 된 후보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판세에 영향이 없다? 장난합니까? 게임합니까? 여러분, 정치가 그런 겁니까? 비례정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조국혁신당을 향해선 조국 대표 일가 모두 부패에 연루됐다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야권이 제기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선 정면 승부를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까보라고 하십시오. 덤비라고 하십시오. 기자회견 잡아놓고 취소해버리고 도망간다? 도망 못 갑니다. 제가 잡아 끌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의혁을 제기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강민정 민주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